비싸? 눈 까진데? 나 얘는 과일 나라 도깨비. 나는 여기 이거 드릴게요. 어느 산골 마을에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오빠가 누이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놓을게. 넌 집에 놀고 있어. 싫어, 나도 갈 테야. 누이 동생이 떼를 썼어요. 할수 없이 오빠는 누이 동생이 데리고 갔어요. 자,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오빠가 얼른 나무를 해올게. 오빠가 말했어요. 알았어. 빨리 와, 오빠. 누이 동생은 고개를 끄덕 갈았어요. 오빠는 나무라 하러 숲으로 들어갔어요. 속에서는 과일나무가 많았지요? 야, 사과다! 누이한테 따가줘야지. 오빠는 사과나무 밑으로 갔어요. 에이, 사과나무에 벌레가 잔뜩 끼었네. 오빠 되는 벌레를 잡아주었어요. 저기 나무에도 벌레들이 많구나. 오빠는 복숭아 벌레들도 잡아주었지요? 다른 나무도 도와줘야겠다. 오빠는 숲을 둘러갔어. 배나무가 시들었구나. 오빠는 배나무에 물을 떠다 주었어요. 이런 밤나무에도 벌레가 많구나. 오빠는 밭나무에 벌레도 잡아버렸어요. 배추만으로 뿌리에 걸린 바위돌도 치워주었어요. 감나무에 층층 얽힌 침들고도 띄워주었어요. 오빠는 왜 빨리 안 오지? 누이 동생이 눈을 비비면서 말했어요. 아, 졸려. 누이 동생은 잠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콩! 털복숭이 꽃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누이 동생이 덥석하고 사라졌어요. 조금 뒤에 오빠가 돌아왔어요. 얘가 어디 갔지? 오빠는 여기저기 둘러보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오빠는 땅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땅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움푹움푹 나 있었어요. 토끼가 누이를 잡아갔구나. 오빠는 흐뭉지붕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오빠는 커다란 동굴 앞에 다다랐어요. 누이가 동굴 앞에 있는 나무에 묵혀 있었어요. 솥에 뿌리 가득 붓고 활활 불을 태워서 아구아구 잘 먹자. 도깨비는 노래를 하면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도희에게 다가가서 끈을 풀었어요. 빨리 달아났자. 고무이는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계셔라! 도깨비가 소리를 치면서 쫓아갔어요. 밤나무가 방송이들이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도깨비 발에 가시가 잔뜩 박혔어요. 아야야! 도깨비는 공중왕중 뛰었어요. 둘다 잡아먹을 때다. 도깨비는 씩씩거리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만 대추나무 가지에 걸려버렸어요. 도깨비는 뒤로 벌렁 빠졌어요. 도깨비는 뒤로 벌렁 빠졌어요. 도깨비는 배나무에 부딪혔어요. 후다당당, 퉁강, 방방, 탕, 퉁탕, 우두당, 다당다당, 우두당당당, 우르르릉, 다당. 배들이 도깨비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아야아야. 도깨비는 머리를 감싸고 사과나무로 들어갔어요. 우르르 쾅쾅, 우다당, 쿵쾅. 이번에는 사과들이 떨어져 내렸어요. 옆에 있던 감나무에서 감디도 떨어져 내렸어요. 도깨비는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뛰었어요. 도깨비는 북송아 나무 뒤에 밟았어요. 와르르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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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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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백승아들이 쏘아더니로써요. 백승아들이 도깨비 눈에 들어갔어요. 도깨비는 눈에 벅벅 문질렀어요. 도깨비는 눈에 뜰 수 없었어요. 슉슉 가만 두라. 두나 봐라. 도깨비는 비틀거리면서 소리쳤어요. 그때 포도나무 덩굴에 늘었어. 쿵쾅 쿵. 도깨비는 포도 덩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우다당 쿵깡 당당 당당. 도깨비는 그만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오누이는 아무 탈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와우, 도와주니까 나무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무가 움츠려요 원래부터. 과일이 있네요. 저 맛있겠어요. 밤이랑 대초는 여기 과일 나라라고 써 있잖아요. 밤이랑 대초는 채소 아닌가? 아닌가? 아니 대초는 과일이고 밤은 채소인가? 아니면 과일인가? 몰라 있지만 하여튼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책. 이거 안 돼.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